그런 의미에서 제가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 여기서 한 남자는 지현우 PD입니다. 참 오래됐나봐.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 다 아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했나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이별알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차은아, 이만하면 됐고. 다음에 누구더라? 그래, 너 김정민, 너 혼점 남아라. 이 자식이 고등학교 때 아주 똘마이처럼 나 부려먹고, 특히 너 점심때 돈도 안 주고 빵 사오라고 시키고. 내가 너 자식아 힘이 없어서 내가 네 말 들었는 줄 알아. 너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들었냐? 정민아,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게 아니고.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라니까. 아이씨, 이게 얼마짜린데, 씨. 이게 얼마짜린데, 이제. 샌드백이나 인간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라는 건 있는 법이다. 뭐 하세요? 오늘도 미장 늦는다고 그랬나? 글쎄요. 아, 오늘 홍수 사는 거 마무리하러 간다고 그러던데. 너 떠나고 어린 고고선에 짐이 유품이라고 뭐 하나 지어줄 게 있어야 말이지. 별로 갖고 들어온 것도 없다 보니 떠날 때 남긴 것도 없더구나. 낡은 옷조가리 몇 개, 먹다 남은 약봉지. 그저 그게 다였어. 네가 우리 식구로 살았던 흔적이라고는 그게 다였어. 김정욱 그 사람 진짜 괜찮죠? 그죠? 그러네. 그쵸? 할머니! 아, 어머, 사돈 어르신. 예, 안녕하셨어요. 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저 잠깐 좀 바람 좀 쐬러. 오늘 이모님이랑 같이 회사 끝나고 혼수 보러 갔었는데 진짜 이쁜 이불 사주셨어. 그죠? 아,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오셨는데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잡수고 가세요. 예. 아닙니다. 시간도 늦었고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네? 어서 들어가. 저 사돈 어르신, 예,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예.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저 잠깐 갔다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예, 계세요. 네. 택시. 이모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거, 저거. 할머니! 저거, 이쁜 저거 하나 남겼으니. 됐다, 얘야.
들어주라. 아끼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축가 한 번 못 불러줘? 한 번만. 아, 형! 형아, 내가 네 맘 다 알고,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내가 네 술 사달 때 술 사주지, 밥 사달 때 밥 사주지, 고기 사달 때 고기 사주지. 이건 아니거든. 내가 무슨 축가고. 내 결혼식엔 형이 꼭 축가를 불러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무슨 노래를 못하는데 내가 리더 감각이, 리더 감각이 없어요. 한 남자가 있어. 안 되잖아. 내가 그냥, 축가는 다른 사람 시키고 내가 사회를 볼게. 사회는 재석이 형이 봐주기로 했어. 재석이 사회 보기로 했나? 어. 그러면 재석이 형하고 나하고 따볼래? 사회를 보면 요즘 인기 좋아. 신랑 입장이래 가지고 둘이 같이 좋아. 신랑 좋아. 이렇게 하면 바로 좋은데. 어, 어르신들이 좋아. 이게 뭐야 형.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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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비야, 어디야? 그래. 나 여기 지금 방송국에 와 있는데, 아, 지훈아. 너, 그, 방송국에 그, 지훈을 PD라고 아니? 어, 그래. 요번에 결혼한대. 그러니까 내가 그 사이를 보고 네가 좀 그 축가를, 여보세요? 지훈아. 그래. 아, 잘 있냐고. 뭐 온다고? 아니야, 됐어. 그래. 형. 내가 그럼 제안 하나 할게. 아, 제안이고 뭐 안 된다니까. 나는 노래를 못해요. 내가 1년 동안 형 고깃값 다 계산할게. 1년? 응. 고깃값? 응. 전부? 응.